6번 먼저 볼게. 6번 보면 그 뭐지? 여기 1차함수 나와 있고 1차함수는 너희 그 뭐야? 1학기 그 내신범이었지? 지금 보면 여기 A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 B가 의미하는 건 Y절편.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A는 기울기자, 기울기지. 자, X진가량 몇 차? 플러스 6만큼 가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3만큼 가지. 그래서 몇 분하면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뭐야? 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야? 위로 볼록한 함수지. 그 다음에 여기 축. 꼭지점의 X좌표가 뭐야? 완전제곱식을 뭐로 만드는? 완전제곱식을 뭐로 만드는? X값.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요거 그때 일반형하면서, 일반형 표준형 변환하면서 다 했었잖아. 혹시 기억 안 나니? 기억나? 뭐를 0으로 만드는? 완전제곱식 안쪽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X는 몇? 2분의 1. 맞아? 그럼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해야 돼.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구간은 이쪽 영역 아니니? 맞아? 자, 그리고 봐봐. 지금 보면 여기에서 답이 X가 2분의 1보다 크다만 있고 등호는 안 들어가 있지. 맞아?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자, 얘를 아주 작은 점에서 봐봐. 그러면 요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고 얘는 변하지 않고 있어. X가 2분의 1일 때는 변하지 않아. X의 값이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점이야. 자, 내가 공을 위로 이렇게 던졌어. 그럼 던지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잠깐 멈추지. 요 멈추는 점이어서 얘는 감소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야. 요게 나중에 미적분에서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배우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변화가 아예 없어서 이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아, 저기선 변화가 없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뭐저 뭐냐 객관식이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알겠지?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됐니? 됐어? 그 7번도 한번 시도해봤지? 자, 7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상수 m의 값,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요거 AC의 길이랑 AB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 봐봐. 지금 여기 보이지? AB랑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야. 여기 C 시프라는. 그러면 얘는 그냥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우리가 어떤 길이를 나타낼 때 있잖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는 거 있지? 이거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는 거는 되게 좀 그래.
좀 그렇다고. 진짜 좀 그렇다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의 길이를 봐야 돼? 평행한 부분의 길이를 봐야 돼. 축의 평행한 부분의 길이. 왜? 축의 평행한 부분의 길이를 알면 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좌표를 알 수 있어서 그래. 이거 길이 안다고 해서 우리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축에 평행하도록 지금 요 C에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딱 떨궈주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크게 생기지. 그리고 여기 안쪽도 직각삼각형이 존재하지. 맞아? 그러면 일단은 주어진 걸로 좀 좌표를 나타내보면 여기 M이지. 뭐가 M인 거야? 여기가 M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A는 좌표가 뭘까? 마이너스 M이지 않을까? M은 양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A, B, O 있고 C 있지. 내가 여기를 그냥 D라고 둘게. 그러면 삼각형 A, B, 뭐랑 O랑 뭐랑 A, C, 뭐, D 맞아? 이게 서로 무슨 도형이야? 닮음이지. 왜 닮음일까? 여기 공유하고 있고 90도, 90도. 그러면 봐봐. AB랑 AC의 비율이 1대 3인 거지. 이거 나타내는 게. 그치? 3배 해줬을 때 이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 비율도 1대 3이지. 근데 여기에 좌표가 뭐야? M이지, 맞아? 그럼 여기는 뭘까? 3M이지. 자, 여기가 M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M인 거야? 3M인 거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M이니까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D까지는 2M이지. 그럼 여기가 2M.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2M,3M이 어디 위에점이야? 여기 위에점, 여기 위에점이지. 그러면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3M은 뭐야? 2M-3의 제곱이지. 요거 제곱근의 정의 이용해서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씌워서 하는 거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돼. 4의 m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해서 두 배까지 해주면 몇 차? 마이너스 12m 더하기 몇? 9가 몇 m? 3m.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4의 m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m.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0인 거고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니? 가능할 것 같은데? 4, 1, 3, 3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M으로 가능한 거는 4분의 3 그 다음에 3. 뭐야? 3.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포물선의 축에 어디에 있는 점이 나와 있어? 오른쪽에 있는 점이라고 나와 있지. 맞아? 축은 어디야? 여기지. 요거는 x가 몇일 때야? 3일 때지. 그럼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잠깐만. 얘는 4분의 3. 아, 교점이구나. 미안해, 미안해. M이 4분의 3일 때는 요게 뭐가 돼? 4분의 몇 차? X좌표. U. M이 3일 때는 그냥 6이지. 맞아? 그래서 M을 뭐로 골라줘야 돼? 3으로 골라줘야 돼. 왜? 4분의 6은 여기 점이겠지, 당연히. 알겠지? 이쪽 점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버려. 끝. 알겠지?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겠어? M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교점의 x좌표 여기 2m에다가
내가 구한 m을 직접 대입해서 3보다는 오른쪽에 있게, 즉 3보다 크게 만드는 m값을 찾아주면 돼요. 알겠지? 아, 순간 당황했네. 여기 그냥 둘 다 m이 뭐야? 3이랑 같고. 8번 바로 가도 될까? 승준이 문제 읽어봤니, 8번? 그러면 바로 갈게. 시작할까? 자, 보면 y가 이렇게 돼 있지. 이 차함수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x 대신에 뭐 대입? x-2를 대입해주고 얘는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주니까 요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을 할까? 자, y 플러스 3이지.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즉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지? 그리고 이거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야. 우리 대칭이동 했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함수 자체를 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대칭이동하면 싹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그만이야. 왜? 모든 함수 값들이 다 음의 값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그리고 뭐를 지난대? m,4를 지난대. m,4를 지나니까 여기에서 4는 m-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하수지. 맞아? 혹시 어떻게 했니? 이항시켜서 5가 m-1의 제곱이잖아. 그럼 m이 될 수 있는 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아니니? 제곱근의 정의를 바로 이용해 준 거야. 그럼 m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두 개의 합은 몇이야? 2. 2. 이거 현준이 아까 맞췄으니까 굳이 정리하지 말고. 아, 다시 알겠지? 아니, 이거 이렇게 전개하면 하수라고 하니까 표정 하나 안 변해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아까 분명히 뭘 봤었거든. 심심해.
내가? 내가 왜 심신미약이야? 이제 기억도 못하는. 아니 그냥 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 조용히 해 좀. 긁지 마. 아우 저 하루 종일 애들이 긁어대 진짜. 전 나름 양호한 편인데. 좀 애들을 무섭게 잡아야 되나? 아니야 이미 끝났어. 이미 내 이미지는 그냥 끝났어. 그거 뭐 저기 잡아봐야 잡히겠니? 뭐. 그래서 여기 계속 다닌다고? 아마 그래. 아니 테스트 보러 가기 귀찮아서? 아니 근데 공통수학 2까지 하고 이게 그건 확실히. 아 뭐라고? 공통수학 2까지 하고 확실히. 아 여기서 2까지 한다고? 그럼 몇 살이야 그럼? 몇 년이잖아. 1년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많아도 1년. 아니야, 그 공통수학 1을 하고 실력을 하고 2하고 실력을 하고 네 학기거든. 그럼 2학기 겨울학기 1학기 여름학기 거의 1년이야. 그냥 뭐 특강 되고 필과 생각도 하고 있어. 아. 겨울 특강 듣고 그냥 그건 그냥 같이 볼까? 자 보면 지금 여기 A, P, Q의 부호가 나와 있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자 얘는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를 따지지. 얘는 축이고 얘는 뭐에 꼭지점에 무슨 좌표? Y 좌표를 의미해.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함수를 적당히 그려보면 자, X-P니까 축이 어디 있는 거야? 한 이쯤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가 X는 P지.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하지. 그리고 꼭지점의 Y 좌표는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고 보니까 이쪽 오른쪽 방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왼쪽 방향에서 얘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될지가 문제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뭐의 차이야? 요거 두 개를 각각 뭐라고 불러? Y 절편의 차이야. 요거는 여기까지 괜찮아? Y 절편은 X가 뭐일 때? 0일 때 함수값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y 절편이라고 하면 뭐에다가 x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0을 대입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q지. 그러면 문제 보면 3, 4, 5번 알겠지? 3, 4, 5번에 이거 똑같은 거 있잖아. 맞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큰 힌트니까. 알겠지?
됐어? 답 몇 번? 3번? 4번? 4번? 자, 넘어갈게. 그 12번 볼게, 12번. 12번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그걸 그렇게 한 거야? 니은번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그냥 뭐 니은번 딱 봐도 그냥 저기 뭐냐 x 플러스 2분의 1 2분의 a 테이프 못하겠네 하고 그냥 소리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때려치듯이 아 아니다 이거 힌트 디귿번이 힌트야 뭐를 구해야 돼? 무슨 점? 무슨 점을 물어보고 있어? 꼭지점 그럼 뭐로 변환시켜줘야 돼? 완전 제곱식꼴로 변환시켜줘야 돼 저 식을 그럼 니은 번은 일단은 그 손대지 말고 디귿 번에서 역으로 힌트를 얻어야지. 자, 얘들아 같이 보자. 지금 여기 문제 보면 그냥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기역번이 뭐래? 1,1을 친한데. 그럼 요거는 판단하기가 너무 간단하지. 뭐 대입해봐? 1 대입해봐. 그러면 y는 1, 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a. 성립, 끝. 그래서 기역번은 맞다 해놓고 니은번하고 디귿번 보니까 어? 대충 아닌 것 같은데? 기억. 돼, 안 돼? 안 돼? 뭐, 문제를 그따구로 푸는 거야.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풀어? 좀 성의 좀 갖고 풀어. 진짜 많은 거 안 바라고, 니은번 봤을 때,
어떻게 한대? X축으로 뭐 한대? 뭐만큼? 아니, 마이너스 A분의, 아 뭐야,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러면 뭐를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X 대신? 뭐 대입? X 플러스 2분의 A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려고 보니까 아 하기 싫지. 그럼 일단 안 하고 넘겨. 디귿번 보면 무슨 점? 꼭지점이야. 그럼 저거를 완전제곱식의 형으로 바꿔줘야 되지.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봐. 그대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뒤에 a를 빼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땡큐지. 뭐 붙여주면 돼 뒤에? 어 요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뭐야? a제곱이지. 그럼 다시 4분의 a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이지. 자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몇이 돼야 돼? 어, 0이 돼야 돼.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가 0이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a값은 두 개 아니야? a가 0이어도 괜찮잖아. 왜?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그냥 이차함수지. 그래서 a는 0하고 또 뭐 있어? 4. 두 개. 니은번 봐봐. 여기에서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x 플러스 2분의 a 대입해주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의 제곱 더하기 a-4분의 a제곱 아니니? 그럼 이거 y축 대칭 맞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끝. 알겠지? 문제를 성의껏 풉시다. 어? 아, 뭐? 여기 빨간 분 들어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게 불빛이 어? 그 정도라고? 아니야. 아 빨간색 파란색 구분을 못하니? 너 그러면 신호등은 어떻게 건너니? 횡단보든? 그건 말고 그건 크잖아. 이건 가깝잖아. 작잖아. 불빛 보이지? 요거 파란색 불빛 안 보여?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어쩌라고? 안 보인다? 처음 보이니? 와. 정 크다. 16번 볼게. 해보세요.
됐어? 그렇지. 송준이 됐어? 이게 문제가 되게 싱거워. 그냥 좀 쓰레기 같은 문제야. 같이 볼게. 자, 꼭지점 있어. 꼭지점 아직 안 구했어, 나는. 자, X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그럼 이 점 자체가 이렇게 플러스 P만큼 이동하는 거지. Y축의 방향으로 뭐만큼? Q만큼. 근데 그때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Q라고 할게.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즉 P분의 Q가 뭐야?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2 P, 2 P 플러스 Q는 0,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줘.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고 그냥 한 번에 가자.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 2분의 1을 더해줘야 돼. 그럼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나왔니? 맞지 않아? 현준아 맞아? 그렇게 나왔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1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데,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대칭이동을 시킨, 아 뭐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p, 여기 대신에 y 대신에 y-q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어. 점의 이동은 어떻게 주면 돼? 얘가 1, -5지. 맞아? 그냥 1에다가 p 더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5에다가 q 더해주면 그만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얘랑 똑같이 나와. 그래서 답이 0이 돼요. 알겠지? 이 문제는 갖다 버리시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좀 어거지로 낸 문제야. 블랙라벨이. 좀 강남구청 좀 실망스럽습니다. 흰색 분필이 지금 다섯 개 남았거든? 조졌네. 스텝 2는 좀 재미없지 않아? 좀 싱겁지 않아 느낌이? 19번 하고 다음에 스텝 3로 그냥 넘어갈게. 아,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힘들어.
너희 계백문 돌려받았니? 그래? 됐니? 이거 그림 보고 있잖아. 저기 여기 0.5 지난 것처럼 생겨가지고 0.5. 아, 안 돼. 그렇게 하면 알겠지?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0.5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울기가 1이라고 써주면 안 돼. 알겠지?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응? 뒤 여기 그 삼각형 여기. 오 맞아. 이렇게 막. 애초에 기울기 1 안 아니야. 아니 아니구나 잠깐만 아니네. 자, 요거 그냥 그 2학년 2학기 때 배운 개념 있잖아. 그거 이용해서 하면 조금 편하거든. 자, 보면 지금 요 직선 L이 여기 삼각형 ABC를 2등분한다고 나와 있지. 그럼 봐봐. 한 꼭지점에서 2등분하는 거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맞지 않아? ABC를 2등분하는 건데. 괜찮니? 그럼 지금 보면 여기 A에서 뭐를 내려주면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여기 왼쪽 부분은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지. 아니 잠깐만. 오른쪽 부분은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지. 아, 내 기준에서 봐서 그래. 왜 웃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수선해발 떨궈버리면
무슨 삼각형이 뭐야? 합 동이 아니라 달 닮음인 삼각형 하나 보이지 않아? 왜? 그럼 봐봐. 지금 여기랑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 하나 보이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않아? 그럼 여기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여기의 y 좌표가 되겠지. 그럼 요 점에 좌표부터 찾아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플러스 9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뭐 제곱 더하기 9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몇이었어? 문제 나와있나? 문제 안 나와있는데 그냥 1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지. 여기 1이야. 봐봐. 여기에 y좌표가 뭐야? 9지. 그럼 이거는 절반인 2분의 9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봐봐. 여기. 봐봐. 승준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차? 3이지. 몇 차? 2분의 3이지. 길이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3을 더해주면 몇 차?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9. 뭐 이용해서 푼 거야? 2학년 2학기 닮음 이용해서 푼 거예요. 알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 정리할 때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봐봐.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 없고 일단 정리하지 말고 여기 봐봐. 자, 삼각형 이렇게 빼줘. 여기가 A지. 여기가 뭐 그냥 A, B, C, D, D라고 할게. 뭐 H라고 해도 되고. D, 그 다음에 뭐야? C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아, 여기 D가 있구나. D 있니? 아,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여기 H라고 둘게. 안 물어봤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그냥 좀 있으면 간다고. 그냥. 그래서 여기 A가 몇 콤마 몇 차? 마이너스 2 콤마 9지. 맞아? 여기 길이가 몇인 거야? 9인 거고 여기 길이가 몇인 거야? 2분의 9지. 그리고 여기 H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2지. 여기는 뭐야? 1이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얘랑 얘 중점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길이가 2분의 3인 거 이용해서 여기에 x좌표를 써주면 된다. 알겠지? 여기 있는 이 삼각형만 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지? 뭐 요거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판서가 다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 진짜 힘들어 뒤질 것 같아가지고 판수가 이상했었는데. 아닌가? 근데 그 공통수가 뭔 가리시는 쌤 모래 다니셨어요? 여기? 네. 아니 새로 오신 분. 이번에 오신 분. 나랑 나이가 같던데. 왜? 내 성격이 어때서? 파이팅. 아, 진짜. 장놈 오자식. 이제 안 본다. 그냥 좋은 말 하면서 가자.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왜 끝에 악담을 하는 거야? 아, 나도 공통수학 초반에 승준이 같은 학생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현준이 같은 애들이랑 승준이 같은 애들만 좀 꿀단지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여기 반이 개 쓰레기 잡탕반이라 주말 테스트 볼 때마다 애들 맨날 그거 아카 그걸로 그러니까 학원 친구 그거 있잖아. 그걸로 애들 출석했는지 볼 수 있거든. 맨날 6시 반만 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출석 안 또. 아, 조졌다. 애들 막 그냥 꼬아락 그 네 번이면 이제 저기 나가리 되니까.
근데 또 웃긴 게 과랑 매번 걸려도 그 밑에 반이 없음. 아 제일 아래. 약간 뭔지. 그리고 맨날 그 뭐지? 아 그때 진짜 어떻게 버텼냐 진짜로. 아. 데려오신 분 쌤 아세요? 나? 네. 내가 그 쌤을? 네. 아니? 아니 한번 그냥 지나가다 보긴 했어. 아마 같은 교무실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됐니? 정리 다 됐어? 삼각형 안 그렸잖아. 그래. 아우 진짜 승준아. 아니야. 지금이 진짜 시간이 애매한데. 원래 스텝3 한 문제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볼게. 간단한 거 21번 하나만 보자. 아니야, 미안. 20번. 20번 하나만 볼게. 3분이면 풀지? 아니, 1분이면 풀지? 근데 새로 오신 분 그거래. 그 뭐지? 연세대 수학과 나오신. 실력하나? 이거 가서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나도 실장님이 말해주셨어. 괜찮아요. 쌤한테 말해. 갑절쌤은 피하세요. 선생님 혹시 옆자리 갑절쌤인가요? 어 그런데? 조졌네요. 그 쌤은 피해야 돼요. 맨날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 담배 냄새는 안 나요. 아... 아니 근데 교무실 들어갈 땐 뭐 안 뿌리고 가지? 아닌가? 약간 아빠가 담배 펴서 먹는 게 아 그런 걸 수도 있어. 뭐지? 아니에요. 담배 냄새는 안 나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은 느끼지. 아 이 새끼 또 담배 피고.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한숨 쉬지? 아 이 새끼가 사설하니. 이 새끼 또 늦게 오네. 아니 소리 안 지른다니까? 지르는구나. 맨날 제가 이 군마 문제 못 풀 때 안돼 승준아 이래서. 다 풀었지? 다 됐지? 같이 볼까? 단 몇 번? 어? 3번? 아닌데. 자, 같이 보자. 자, 요거 너무 쉽거든? 문제가. 자, 봐봐.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참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솔직히 이거 알바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7, 3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점에, 중간에 있는 점에 뭐가 생기는 거야? 축이 생겨. 맞아?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같거든. 그러면 중간 지점엔 뭐가 있을까? 1. 맞아? a 곱하기 b는 어떻게 구해? 뭐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뭐야? 축의 방정식이 뭐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지. 맞아? 이게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럼 ab의 부호는 반대.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 니은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뭐야? x에다 몇 집어넣어? 1. 1일 때 함수값이 양수 아니야? 승준아 이해됐어? 이 식을 fx라고 하면 f1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래서 얘랑 f1하고 같다고. f1은 뭐야? x가 1일 때 함수값 양수지. 그래서 얘 맞아. 이거는 자 c는 어디에 있는 점일까? c가 뭐야? y절편이잖아. 여기가 c지. 이게 몇 차? 0일 때지. 자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지. c 뭐야? 이 콤마 c 끝. 알겠지? 대칭성을 이용해주는 문제예요. 알겠지? 너무 쉽다. 그치? 그냥 저기 뭐냐면 쉽지? 아니니? 알겠어. 미안해. 못 풀었는데 그냥 계속 쉽지라고 꼽혀서 미안해. 근데 꼽춘 건 아니야. 사실 꼽혔어. 어쩔 건데. 진짜 심심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10월 받아.